안녕하세요. 마리맘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아이고, 천사의 나팔이 이 시간에 반겨주네요. 뜨거운 대낮 오면은 얘네들이 전부 입을 오물고 있는데, 원래 이러는 건가? 선선한 조금 저녁 때가 되니까 쫙 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들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니, 낮에만 오면 완전히 입을 오물고 얼굴을 안 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다 밤에 오면 펴 있는데 밤에 영상을 찍기가 정말 나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페추니아는 페추니아인데, 이게 소다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제가 그때 달락 여행 가서 꽃이 특이해서 이렇게 사온 애들인데 정말 예쁘죠? 근데 요것도 씨로 있는 것 같아요. 소다맘님, 맞아요? 그리고, 아직 입을 덜 벌렸어요, 우리 백합이가. 어머나, 백합이, 핑크가 네 개를 달고 있고요. 흰색이, 아이고, 노랑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은 하루 종일 제가, 어제는 꽃 타고 씨름하고 오늘은 다육이들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왜 흙을 사놓고 분갈이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갈이 안 하고 버티고 버티고 하려는데 흙이 안 좋은지 어떤 애들은 활착을 안 하더라고요. 이걸 빼보면 약간 뿌리가 고사돼 있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애들을 분갈이 했고요. 비를 저번에 엊그저께 내린 것, 그런 애들, 그비좀 맞았는데, 비를 한번더 맞춰고, 비를 더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비가림을 해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마리맘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선인장 애들은 제가 매년 그냥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밖에 놔뒀는데, 안 갔어요, 얘네들이. 여기도 훌랄 아가씨 있어요. 여기 허리 아플 텐데 열심히. 그래가지고 오늘 이쪽 애들 막 비나분들 막 그냥 던져놨는데 쓸만한 애들은 다시 씻어서 싹또 깨끗이 정리해서 넣어놓고 저기 쌓인 저런 것들은 버려야 될것 같아서 모아놓은 거고요. 또 오늘 일부는 여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선풍기가 있고요. 후황이 있고. 제가 유난히 비에 약한 애들, 그리고 이제 또 식재한 애들, 그런 애들을 제가 혹시 뿌리를 못 잡고 있을 때 비를 너무 맞으면 안 될까 하여 이제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또 차례차례 넣을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그래서 아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콩분들도 엄청 많고요.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 가든 벽에 붙어 있는 이 아들, 아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입고지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식재해서 이렇게 놔둔 애들, 아니면 아주 집어뜯어서 놔둔 애들, 꼬집기, 사랑무 점점점 물 빠져가는 게 어떻게, 불길하네. 빠지마. 그리고 여기 애들도 오늘 많이 분갈이를 여러 가지를 한 상태예요. 화분이 뭔가 안 맞고 좀 활착이 안 된다 싶은 애들은 엎어가지고 다 분갈이인지 했고요. 여기서 돌아오면 요 반대쪽 꽃밭, 마리맘 꽃밭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애 분갈이를 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기도 너무 예쁘죠? 하나, 방울복랑, 원종 방울복랑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미리 집어넣고, 하나는 아직 여기다 놔뒀습니다. 작년에 얘네들이 밖에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잘 버티길래 한번 조금 더 늦게 넣어보려고, 여기는 비가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 애들은 온실 안으로 넣어서,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장마는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꼬집어 놓은 애들 여기 안으로 다 넣었어요. 또 그래서 여기가 망사가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 해도 비를 흠뻑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망사 사이로 들어오는 막 물조리개로 주는 것처럼 그러고 또 잘 마르고 어우 분홍 영월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어우 막 이래요 이래 지금. 얘네도 분갈이 해준 애들이고 아이고 콩분 번호까지 달고 있네.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아우 10시부터 일을 했는데 지금 7시가 다 돼가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이 다육맘들 일인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냐고요? 아니요 안 알아줘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요. 누구 알아주라고 하겠습니까? 아주 물만 오늘 엄청 먹은 거고요. 여기 후쿠시아는 아주 폭풍, 라벤더업도 폭풍. 아 참, 야 여기 있어요. 여기 또 방그늘. 여기는 애당초부터 방그늘에 여기 키웠어요. 여기 위에 차각막 친 상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차각막 밑에 있는 애들이 비를 그렇게 안 맞아요. 생각보다. 비, 그리고 이게 단수가 4단이잖아요. 위에서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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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밑에는 거의 물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거리분존. 거리분이 집에도 빨래대마다 거리분이 쫑쫑쫑쫑 있는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주로 집에서 재라는들 조금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는 애들을 이렇게 와서 여기 방 그늘에서 저기 갖다 놨는데요. 그 사이 한 일주일 사이 완전 또 짱짱해졌어요. 이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햇빛과 바람 그리고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거 뭔 종소리인가? 종인가? 여기도 제라늄입니다. 여기는 카랑코에가 꽃이 아까 하나 맞아 있었는데 왜 이게 등 돌렸지? 꽃이 아직도 피었던 카랑코에예요. 근데 이제 오늘 두 개 남은 거 제가 아까 똑 잘라버렸어요. 어우 바람이 얼마나 분지 진짜 이래요. 요. 바람에 식물이 꺾일 정도랍니다, 이곳은. 여러분, 오늘 또 화요일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리맘은 꽃도 심고 다육이도 보살피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